대구시와 국방부가 K2 군공항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합의각서에는 군공항 이전 사업의 기본 방침, 지자체 관리계획 변경 때 협의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이 담겼습니다. 각서 체결로 실질적인 군공항 이전 사업 시행자 지위를 확보한 대구시는 사업 대행자 선정을 위한 투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대구시는 국가, 지방 공기업과 연내 협약을 맺고 2024년 1분기 가칭 TK 신공항 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대구시와 국방부는 여러 절차를 거쳐 대구시가 새 군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이전하고 남은 군공항 땅을 개발, 활용해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대 양여 방식에 합의했습니다.